네, 제가 분당에 사는데 네. 그 선도지구 뭐 그런 것 때문에 네. 막 그런데 저희 아파트 미금역 쪽에 사는데 저는 임해동 쪽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그게 괜찮은 선택인지 뭐 그런 거 여쭤볼 수 있는지 아니, 임해동은 근데 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이 GTX 있고 뭐 그래서 아, 그래도 미금역도 신분당선 있잖아요. 예. 예, 신분당선이 더 타기 편하지 않으세요? 강남 오시기에. 예, 신분당선도 편해요. 예, 근데 굳이 GTX 때문에 임해까지 가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왜냐면 미금이 이미 신분당선 있고, 굳이 그래도 옮긴다고 하면 다른 데로 차라리 옮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가요? 예. 잘 몰라서 네. 이제 서울 쪽은 어디를 가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예. 자금에 따라 달라지실 것 같은데, 네네. 자금의 여유가 되시면, 저 같으면은 뭐 강남이나 뭐 위례 신도시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아, 위례 신도시요, 미래요? 위례 신도시. 네. 미래도 그 생각을 했는데요. 네. 거기는 지금 살기에 그 지하철이 너무 맞아요.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지하철 있는 뭐 예. 수서 1원 쪽이나, 아, 수서 1원 쪽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자금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 네. 수서 1원이나 뭐 분당에서는 이쪽으로 오시는 것도 괜찮죠. 아, 임해동으로 안 가고, 네. 임해동으로 굳이 가지 않아도요. 저는 네. GTX가 많이 막 그렇게 후제. 붐인 것 아, 같아서,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미금역은 이제 신분당선이 있고 분당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네네. 신분당선은 이미 강남이랑 연결이 되고 있고 추후에 용산이랑도 이어질 거예요. 핵심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GTX는 물론 이제 삼성동도 있지만 삼성동 서울역도 있지만은 아직 이제 좀 시간이 더 필요한 거고, 굳이 그 신분당선을 버리고 GTX 때문에 임해로 그 가신다고 하는 건 논리는 사실 너무 좀그 빈약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런가요? 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 논리만 봤을 때는. 예. 그러니까 다만 임해동에 정말 이제 투자 가치가 있고 급매물이 있어서 그쪽으로 좀 넓혀가겠다 하면 그때는 좀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단순히 GTX만 보고 가기에는 그렇다고 미금역에서 임해동 GTX까지 뭐 걸어가지 못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통으로 그 전혀 멀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버스나 이런 걸로 가실 수 있는 거리잖아요. 예. 그리고 어차피 미금역에서 지하철 타고 가면 가기 때문에 단순히 GTX만 보고 미금역 대신에 임해동으로 간다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을까 싶은 게제 생각인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20평대에 살고 있는데, 네. 30평대로 옮기려고 하는데, 서울 쪽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데나 위례 이런 데 30평을 알아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금에 맞게. 예, 자금에 맞게. 예. 네네네. 근데 뭐 만약에 30평으로 임해동에 30평 급매물이 있으면 뭐 그거는 뭐 옮기실 만한데,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단순히 GTX 때문에 옮긴다고 하면은 뭐 굳이 그렇게 옮길 필요가 있냐는 게제 생각이었던 거죠. 혹시 제 미금역에서 말씀했는데, 아니, 먼저 물어보세요. 아니요, 좀더 구체적으로 상담이 되려면, 가용 자금을 그렇죠. 좀 그렇죠.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얼마 정도까지 동원이 가능한 건지, 매도까지 포함해서. 제가 사는 곳이 지금 한 11억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모아둔 거, 이런 걸 해서 하면은 한 대출도 좀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조금 더 되겠죠? 예. 그 조금이 얼마일까요? 네, 우선 지분 매도를 하면 11억에서 11억 5천 정도 사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 15억, 16억 정도 되지 않을까? 토탈? 네. 15억에서 16억 정도. 그러면 저 같으면은 저기에 갈것 같은데? 저는 송파일류시티. 아, 헬리오시티요? 예. 신축이고 그래서, 아, 예. 그럼 거기는 30평은 못못 가지 가지요? 않습니까? 아니, 대출 받으시면 가죠. 대출 받고. 한 아, 20억 정도 대출. 하니까, 예. 아, 20억 정도예요? 21억 하니까, 송파 헬리오시티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아니, 거기도 한번 찾아보세요. 생각을 그러니까, 못했는데, 네. 그러니까 거기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신축이고 그래서 나쁘지 않으실 것 같고, 자녀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네. 그 정도 가격이면은 가실 수 있으세요. 아, 거기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실 수 있죠. 그쪽으로 한번, 예. 그럼 거기도 전망이 좋은 거네요? 헬리오시티로 가는 게, 근데 분당보다는. 어쨌든 그렇죠. 강남이니까. 예. 일단은 일시적으로 미금보다는 한수 위잖아요. 그래도. 예. 그렇게 되고. 예. 그리고 그 지금 1주택이시죠? 1주택은 아니에요. 아, 그러면 요거 세금 관계 따져 보셔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세금 양도세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파실 거면 그 비과세로 만들고 파시는 게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거 반드시 체크하고 파셔야 돼요. 아, 선생님 1주택인 줄 알았습니다. 1주택이나 마찬가지여가지고 지금 예, 저희가 사는 집이 작아가지고 좀 32평으로 옮기려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근데 또 세법의 관점에서는 또 주택수가 굉장히 또 중요하니까 보유기간이나 거주 예. 여부가 또 중요하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건데 네. 어쨌든 세금적인 것도 꼭 지금 체크를 하시는 네, 지금 헬리웨이에 꽂히신 것 같아가지고 조심스러워서 네, 세금적인 것도 꼭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그 상 알아봤는데 2주택이라서 저희 집을 팔았으니 저희 집을 먼저 팔면 괜찮아요. 아까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예. 그러면 여기 그래서 상관이 없다고 네네. 분당 있고 세금을 또 안 내고 분당 있고 예. 또 다른 데 어디 있으세요? 아, 2주택이라고 아까 하셨으니까 하나는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다가 예. 서울에 어디 있으신데 너무 자세하게 말하면 아, 네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아니, 저희는 최대한 좀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조금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 아, 그런데요 네. 저기 제가 상담해 주시는 분한테 그러면 이렇게 상담을 의뢰할 수가 있는 건가요? 나중에 이렇게 네네. 그 지금 영상 설명란에 네네. 최진곤 대표님 블로그가 있거든요. 아 최진곤 대표님이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 보셨군요. 아니요 후랭이 TV는 자주 봤어요. 아 네네. 네. 예 그 후랭이 TV는 자주 보는데 지금 그 최 대표님 지금 이렇게 상담하시는 건 처음 봤어요. 아 지금 영상이 예, 한 영상이 한 600개 250개 있거든요. 최진곤 대표님 거가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예. 네네. 보시고 아니요 나오시는 거는 봤는데 네. 저는 그냥 아, 실시간 후랭이 TV를만 하는 것만 보고 예 그런데 오늘 처음 상담하시는 건 처음 알았어요. 아 예 상담 이걸 예. 후랭이 TV에서 한 개 영상 250개거든요. 아, 네. 그 미금요 계셔서 말씀하시는데 네네 제가 최근에 미금요 집에 미금요 앞에 네. 소금빵 커피숍을 하나 냈어요. 아, 정말 죄송한데요. 네. 제가. 네. 지금 막 답글에 막 답답하다고 나와가지고 제가 그러는데 제가 지금 최 대표님을요. 네. 미금역에서 뵌 것 같아요. 아, 예, 진짜요? 예, 왜냐면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예. 제가 그, 거기에서 뵙고 그래서 지금 나오셔서 그분이시구나 아~ 그분이 그래서 지금 자세히 보면서 상담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예예 예, 예. 네, 아 그럼 매장에도 네, 오셨던 거네요 같은, 매장에도 네, 거기서 소금빵도 먹고 아 그러니까 아~ 저기 네. 티도 사고 예 네네네 그죠 네. 빵 맛은 어떠셨나요? 아 제가 소금빵을 워낙 좋아해서요 네. 맛있더라고요 예 아~ 네. 저도 맛있게 먹어가지고 아 그러면은 이미 커피도 보셨네. 커피도 먹고요. 네. 예, 커피도 너무 좋은 데다가 주시더라고요. 예. 연예인이시네요, 미금역에서. 아니요, 또 왜 그래 또. 그것도 아니에요? 또.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네, 제가 네. 딱 그러면은 그 상담을 그 찾아보고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그 블로그 미래일단 네. 블로그 보시면 네네 거기에 상담하는 내용 그게 나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미래일단 블로그 검색하시면 거기에 이제 방법들이 나와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빵집 사장님으로 알고 계셨나요? 그러실 수 있죠. 예. 그러시. 왜냐면 거기서도 했고, 일했으니까. 네. 아, 설거지도 하고. 자영업의 모든 것에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부동산 채널에 나오니까, 그럼 뭐지? 이 사람 그래. 상담도 하는 건가? 저 사람 맞나? 뭐 이렇게. 정체가 뭐지? 뭐 이래서 이제 아마 전화를 해보셨던 게 아닌가. 에. 초보이신 것 같지만, 초보가 아니시다. 네네. 그러실 수 서울도 있고, 분당도 있고. 깜짝 놀랐어. 좋은 거 다 가지고 계신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신기하다. 아, 나도 신기하다. 네, 어떤 게 지금, 궁금하실까요? 네. 네, 전 지금 춘천 살고 있는데요. 네. 춘천이요? 춘천? 네, 네. 네. 근데 결혼해서 춘천으로 왔고, 예. 지금 현금은 한 4억 5천 정도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자가집은 저렴한 거여가지고, 한 1억 7천밖에 안 되는데요. 예. 제가 요거를 합쳐서 한 춘천에 6억 5천짜리의 집에 살까? 예. 아니면은 저는 이 모은 돈을 예. 서울에 투자를 할까 고민 중이에요. 예예. 근데 아무래도 신혼이다 보니까 좋은 집에 살고 싶은데 예. 현실은 그런데 또 이제 제가 배운 걸로는 서울에 투자한다 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예. 요즘에 이제 서울로 그 강동 쪽을 보고 있어요. 네. 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잘 들으세요. 네. 두 개 팔면 6억 5천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두 개를 이제 정리하면 한 6억 정도 되시는 거잖아요. 네. 그죠? 수도권에 3억 정도 투자로 두 채 사시면 돼요. 수도권이
1년이라면은 경기도. 경기도, 그렇죠, 그렇죠. 예, 두 채인데, 그거를 일시에 네. 사지 마시고, 한 채 사고 1년 있다 한 채 사시면 돼요. 네. 예, 그러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한 채 사시고 1년 있다가, 한, 좀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먼저 있는 자금으로 먼저 하나 사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그 춘천 집이 팔릴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거 팔고 1년 있다가 한 채 더 사시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만드시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두 채 전략으로. 그러면 춘천에 거주하면서는 전세를 사는 걸로. 그렇죠. 당분간은. 그래서 이제 두 채가 두 채를 이제 팔면 그때 차익이 좀 생길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 서울 사시면 돼요. 그렇게 추천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서울이 강동구도 네. 많이 올랐어요, 생각보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경기도권이면 네. 저는 지금 경기도권은 구리랑 네. 가산을 보고 있어요. 아니, 거기도 많이 올랐어요. 거기 말고 딴 데, 딴 데 보셔야 돼요. 딴 데, 경기도 근데 그래, 그러기엔 너무 저는 떨어진 곳은 저평가되고 많이 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만약에 안 맞으면 제 의견이, 제 조언이 의미가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 조언이 받아들이실 거면 네. 이제 이런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니까 똑같아요. 2년 전에 제가 진천하라고 했으면 네. 사람들 이런 반응이었어요. 똑같아요. 그러면은 경기도권이라면 지금 떨어진 곳이 인천 쪽이죠? 아니요, 인천 말고. 인천 말고. 그러면은... 네. 그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니까 저평가된 부동산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항상. 네. 저평가된 부동산을. 그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서울보다는 수도권이 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차라리 두 채 사는 게 효율이 더 훨씬 좋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네. 최고가 대비해서 제일 많이 떨어진 곳을 찾으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네. 이제 신규 아파트, 새 아파트 중에서 이제 좀 가격이 덜 오른 아파트가도 될 수 있고요. 범위를 좀 더 넓혀서. 경기도권에서는 네. 그러면 신축을 보는 게 나아요, 아니면 구축을 보는 게? 당연히 신축을 보는 게 낫죠. 아, 네. 당연히 신축을 보신 게 맞아서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제 영상들 여전히 다 있으니까 한번 네. 쫙 한번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고.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데 제가 지금 그런 강동구 지금 들어가는 거는 타이밍상 네. 한번 늦었다. 네, 저는 그 생각이에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왜 이분이 지금 살짝 막았었냐면 이제 그거예요. 나는 지금 머릿속에 네? 서울 또 꽉 뭉쳐갖고 서울 네네. 빵 이걸 지금 생각을 네네. 하고 있어서 네네. 서울의 어디냐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춘천보다는 네네. 서울 쪽에 네네. 조금 더 강하게 실려 있었는데 갑자기 수도권 3억 두 개라고 하니까 네네. 막아 뜬 거죠, 사실. 그럴 수 있죠. 이건 뭐지? 싶은 거죠. 그렇죠.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그 2, 3년 그러니까 예전에 똑같은 논리인데 2018년도에 저한테 상담 받으러 오셨으면 서울에 나홀로 아파트를 살려고 오신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거 하지 마시고 운정이랑 김포 하나씩 가져라. 하나씩. 그리고 나서 이게 올라주면 그때 서울 아파트 사라. 그래서 그분은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마곡에 들어왔어요. 대출 없이. 그런 전략인 거죠. 멋지다. 맞아요. 네. 그게 근데 총 4년 걸렸어요, 4년. 그렇게 하기까지가. 근데 처음에는 제 의견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당장 지금 서울 사고 싶은. 근데 서울에 나홀로 아파트는 의미가 없다. 방화동에 나홀로 아파트 사시려고 하는 건 왜냐면 자금이 없으니까.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일시적 1세대 2주택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비과세로 팔고, 그 돈 합쳐가지고, 그때 오시자. 좀 먹고, 에, 다른 데서 먹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마곡에, 그리고 마곡에 들어간 시점이, 그때였어요. 그때 한참 이렇게 완전 받아쳤을 때. 그때. 저희 이미 팔고. 저희 막 100명. 맞아요. 그때인가 예. 시청자 100명일 때. 아, 그럴 수 있었어요. 90명. 네네. 거의 때인가? 예. 그러니까 그때 34평이 뭐 거의 15, 9천 뭐 이럴 때. 어. 예. 완전 바닥일 때. 어.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그때. 대출 없이. 대출 아마 일부 있었을 거예요. 일부. 그래도. 근데 자금이 확 늘어난 거죠. 만약에 그 당시에 방화동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 샀으면은 그렇게 물론 좀 올랐겠죠. 근데 그렇게 막 큰 게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논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약간 투자법이 이상하다 생각할 거예요, 지금. 왜냐면은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사람들, 전문가들은 다 서울 사라고 하는데 정말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